제이 몰래 꿈을 본 적이 그만해. 봤어 안 봤어? 봤어 안 봤어? 저요? 그래서 오늘은 뇌파를 통해서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 뭐 짭티모인 줄 알았어요 오늘. 짭티모 뽕티모? 아 미안. 뽕티모라니요! 이 새끼야 뽕티모라니 아침에. 고맙다. 점점 제대로 하는 거 있어. 일단 다 같이 스위치 온 해주시고요. 진짜 외계인 같아. 진짜 다시 한번 손 대봐. 자 그럼 재현 씨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 분께서는 정재열 당황시킬 수 있다 끼어들으세요. 네. 정재열을 당황시킬 수 있겠다. 저 이미 당황했는데요. 기돈 대신에 내가 사장했으면 벌써 200만 찍었다. 예. 200만 찍었다고? 제가 사장이었으면 일단 이 극장업방을 쭉 이어가서 네. 더 엄청난 컨텐츠들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얘랑 준나게 싸워갖고 이러는 결과물이 시트콤입니다 여러분. 이걸 내가 시트콤 하는 걸 1년을 꼬셨어요. 근데 1년을. 제가 시트콤도 솔직히 아이디어가 이런 것까지 진짜 안 하는데 알겠다 할게요. 시트콤 아이디어 어디서 나온 거야? 얘기해봐! 기억나요? 시트콤 아이디어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기억나요? 전 정확히 기억이 나요. 그때 제재가 커플을 까고 윤도가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네. 제가 이제 슬며시 아 누가? 우리 그러면 동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넷이 사는 걸로 풀어보는 게 어떨까라고 했을 때 네네. 너무 좋다고. 와. 그 다음부터 추진은 자기가 했죠. 친구가 했죠. 사실 학동은 다 제 머릿속에서 튀어나온다고 보면 돼요. 아, 몇 개 하신 거 있어요. 예. 제가 몇 개 드릴게요. 이나훈. 이나훈. 제 거 아니죠. 없어진 거. 팩트 체크. 예, 예. 제 거 아니고요. 아, 팩트 체크. 아, 요 정도? 나머지는 거의 뭐. 잠시만요. 예. 정리해보면 기동 씨가 기획한 게 이나훈이랑 팩트 체크 두 개예요. 그렇다고 무슨. 정재열의 학동 TV였네요. 예, 예. 아 이분이 존내 견디는 거 보여요. 죄송합니다. 진정이 안 되네. 그만 그만. 다음 질문 갈게요. 귀 붙들어 매시고요. 나는 나의 월급에 만족한다. 움직인다. 너 이거 얼마인지 그냥 앞자리만 깔까 앞자리만? 아 앞자리 안 돼? 이거를 앞자리 돼야 돼. 안 되지. 안 돼. 이거를 예예. 만족한다고 해도 이상하고. 저는 예예 예. 꿈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야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 네. 아 돌려 돌려 말하지 마시고요. 만족한다? 불만족한다? 제사자들 만족이라고 없습니다. 아 불만족까지는 야, 아니고. 야 불만족인 건 진짜 너는. 아 왜 그러세요? 제 차례인데. 아 예, 죄송해요. 네. 이게 사람들 이미지가 제가 좀 바보 같고 맨날 네. 콘돔이나 먹을 것 같고 숨어서 잘 것 같고 이런데 사실 뭐 저 없으면 돌아가나요? 핫도그 TV? 제가 아마 프리 시즌 업계로 나가면 스카우트 들어오면은 야 이게 조절을 못하네. 부장장에서 빨대기 급박당했어 내가. 내야 나대지마. 정리해보자면 정재열이 나가서 러브콜을 받기 전에 굉장한 월급을 빨리 사장님이 올려줘야겠네. 아니 뭐 꼭 그런 말은 아니고 그냥 뭐 움직인대요. 아니 이제 뭐 또 네. 다음 협상 시즌이 언젠간 있을 테니까 그때 바로 저 왜 이렇게 움직여 이거 진짜? 아 내 순서야? 아 왜 이렇게 움직여 나? 솔직히 핫도그 시트콤은 내가 먹여 살린다. 근데 이제 예. 다들 좀 인정하잖아 이제 어느 정도는? 뭐 사실 뭐 자 지분 제가 따져볼게요 여기서 5할 정재열 3 5할 박현서 5할 김기동 1할 아 1 제이 0.5할 이 정도 분량 아닌가요? 사실? 선이 없는 친구구나. 김우순 마이너스 0.5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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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여기까지는 너무 네. 저는 침착한 편이죠, 이 정도면? 일단 질문들이 저한테 별로 수위가 세지 않아요. 솔직히 나는 벗는 걸 즐긴다. 아니요. 그럼 왜 그렇게 해요? 제가 벗는 이유는 네. 다는 네. 이 사람 탓이에요. 촬영하다가 네. 뭐 스틸리죠? 네. 야, 벗어. 일단 벗어. 벗으라고 시킵니다. 일단 벗어요? 네. 그거 좀 어쩔 수 없이 그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몸을 파는 거예요. 아니 막 이상한 것도 있잖아요. 현석 그 인어옷 아시죠? 굽다라고? 그걸 입게 된 경위가 방에서 아 X됐다 촬영이야 너 뭐 하나 해봐 저거 입어봐 이래서 제가 입은 거예요. 그 영상 보시면 제가 방에 가서 정치가 얘기를 나눈 후에 입고 나올 겁니다. 네가 싼 거 네가 치워야지. 아니, 너가 앞에서 존나 패만 30만원 치솔리고 있는데 어? 알겠다. 회만 30만원 쓰러졌잖아. 그 다음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우치가 다 하는 거였다고. 또 이제 용당 하는 거야. 존나 놀리야. 본인이 5화는 했지만, 동동이 네. 4주에서 벗었다. 그럼 내가 5화 아니야? 나는 제이가 가슴 수술을 한다고 하면 말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어디까지 몰아세우는 거야, 이거. 근데 제가 하고 싶다 그러니까. 네.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다 그러면. 네. 저는 뭐 해도구만 안 해도구만 뭐. 나는 야동을 볼 때 가슴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미친놈들 아니야? 왜? 나는 연습기 최근에 제이 몰래 야동을 본 적이. 그만해. 나는 왠지 제이한테 기동이 욕을 하면 일로 바칠 것 같다. 네. 그렇죠, 잘 안 해요. 나도 안 해. 진짜? 나한테 제이 욕 준다고 하니? 나한테 제이 욕 해요, 맨날 해. 현수 욕 좀 하죠. 뭐야? 아니야, 제이 욕 많이 해요. 제이는 진짜 안 하는데. 난 진짜 안 하는데. 거짓말 치지 마, 너는 지금 내 욕 졸라 하잖아. 현석 제이 씨가 질문 하나씩 하고 저희 두 개 너 왜 그래? 너 내 욕 많이 했구나. 너 내 욕 겁나 많이 했구나. 나 진짜 욕 야. 아니 아 나 진짜 지금 집중 나서 그래. 진짜 억울해. 나는 정재리랑 맞짱 한번 떠보고 싶었다. 아니야 내 부담스러워. 아 맞을 것 같아. 아니 진정해야 돼. 나는 콘텐츠에 환장한 권기동 때문에 결혼을 하면 비밀리에 하고 싶다. 카메라도 따라올 것 같다. 네. 저는 사실 그렇게 그런 걸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네. 아, 이 회사에 묶여있는 이상 콘텐츠 네. 찍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죄송한데 결혼 생각하니까 저 이게 계속 움직여요. 마음 설레요. 아 왜요? 콘텐츠 몇 편 나와요? 마음 나 다섯 편 뽑아야죠. 웨딩 준비하는 거, 웨딩 준비하다 싸워서 파혼 위기 간 얼마? 신혼여행 때 뭐가 나? 저희 헤어집니다. 신혼여행 가서 여권 잃어버린 걸. 그러면 신혼여행을 따라간단 말이죠? 신혼여행 따라가야지. 하나 둘로 갔다가야지. 하루 휴가 주고 4일 촬영해야지. 와. 미친놈인가 봐. 자, 저부터 질문 하나 할게요. 네. 변호사라는 직업을 좋아한다. 왜? 그냥 변호사라는 직업? 직업적으로 직업적으로 좋죠. 되게 남을 도와주는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너 이제 흔들리면 어떡해. 변호사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 네. 영화 변호인을 좋아. 네. 아 영화는 영화 좋아요. 영화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나는 변호인을 좋아한다. 아니고. 할 수 있죠. 그치. 나는 전 남친한테 연락이 재현이를 만나면서 연락이 온 적이 있다. 없어요. 아쉬워. 나는 내가 아쉬운 적이 있다. 콘텐츠 미쳐.
왜? 나는 저요? 빡치지만 없는 줄 알아서 참고 있다. 안 빡쳐. 저 어렵지. 나는 컨텐츠에서 결혼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진짜 좀 그만해. 내란 나. 야, 너네 둘이 진솔한 얘기를 한번 해봐. 갑자기? 궁금한 얘기를 한번 물어봐 서로에게. 나는 내 얘기를 했잖아. 네. 나는 만족한다. 나는 만족한다. 아! 왜? 아, 내가 드러나 볼까? 아, 공부할 수 있어. 남자친구 입장에서? 아니, 그냥 뭐든. 아. 뭐든. 네. 그대로 뭐랬어? 들어봅시다. 별로? 진짜 이건 대답도 별로야. 방송이 아니고. 아, 예. 네. 제이처럼 이렇게 오래 안 싸운 사람 처음입니다. 난 싸운다 생각하는데 사람. 다른 사람 한 침대에서 자도 아무 일이 없을 것 같다. 뭐야?